어제 저희가 쇼케이스를 했죠. 맞아요. 맞습니다. 또 모아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또 우리 호루야상께서 저희 3년 전과 같이 이렇게 쇼케이스를 해주셔서 든든하게 쇼케이스를 할 수 있었어요. 호루야상 너무 오랜만이야. 귀여우셔. 네. 그리고 약간 어제 쇼케이스 하는데 날씨가 약간 비가 왔는데 그래도 공연장치에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덮어주셔갖고 비가 최대한 안 오게 해주셨는데 바람 때문에 비가 들어왔어. 비가 들어오더라고. 맞아요. 다 튀어갖고 그 비 링할 때 넘어질 뻔했어. 너무 미끄럽더라고. 깜짝 놀라서 나름 첫 쇼케이스 했는데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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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한 4일 됐나요? 넘었죠. 5일 됐습니다. 5일 됐나요? 그렇습니다. 5일 갈아야겠네요. 나가, 야, 나가. 히트 더 이상 못 보네, 나가. 전 밖에 보여. 나가. 어디야? 됐어. 표정 못 짓네. 맞아요. 저희 뮤직비디오도 또 나왔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저 자전거 타지 말래요. 아, 타지 말래요? 맞아. 엄청 잘 나온 것 같은데? 맞아. 그렇지. 되게 멋있게 잘 나왔어. 이번에 드라마 씬밖에 없었는데도 되게 잘 나왔어. 맞아요. 맞아요. 감독님도 너무 잘 찍어주시고 좋았습니다. 한 이틀 찍었나 우리 이거? 네. 그치? 이틀 꽉 채워 찍었죠. 그렇게 막 꽉 채우지도 않았어. 맞아, 생각보다 괜찮아. 개인실이 좀 있어서. 오늘 TMI요. 오늘 음악방송 두 개 하고 왔습니다. 맞아, 하나는 녹화하고 하나는 생방송을 했고 하나는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생방이면 모아분들도 봤겠네. 맞아요. 연준이 형 안경 쓴 거 미쳤대요. 아, 감사합니다. 미치긴 했어. 진짜 미쳤어. 미쳤지, 미쳤어. 연준이 형 진짜 안경 쓴 거 미쳤어. 저녁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저희 V1 끝나고 가요. 맞아요. 끝나고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입에서 살살 녹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살살 녹는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팀 내에서 밈이에요. 맞아요. 입에서 살살 녹는 거. 근데 진짜 일본 그 뭐라 해야 되지? 고기들은 다 되게 부드러운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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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소고기인가? 소고기인 거 맞아요. 소고기. 소고기도 있었고 우리 좀 다양하게 먹어요. 네. 댓글이 진짜 빠르다. 아 이거 요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아니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여기서 늘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네, 일단 저희가 데블러로 건의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좋지만. 물론 너무 좋지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동의? 뭐가? 아까 그 무슨 댓글 봤는데 얘들아 나 부관장됐어. 근데 그럼 학생인 거 아니야? 그죠? 동생인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얘들아에서? 아, 뭐 얘들아 할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그럼 저도 뭐 난 좋아. 나도 좋아. 사실 막 학생들이 막 연예인들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게 약간 일반적이긴 하니까. 네. 그쵸. 나도 그랬었고. 그냥 뭔가 분명 볼게요. 한국은 지금 좀 쌀쌀하다던데. 비 많이 온다던 것 같아. 비가 좀 춥다. 여기도 조금 쌀쌀해지지 않았나 이제? 맞아. 좀 많이 풀렸어요 날씨가. 근데 밖은 꽤 쌀쌀해. 우리가 그 오늘 녹화하는 곳 그 실내가 좀 되게 부어지긴 했던 것 같고. 그런가?
비어서 춥대. 그니까 이제 여름이 슬슬 지금 몇 월 달이지? 9월인가? 네. 이제 9월 되죠. 9월. 여름 지나갈 만하네. 아 이번 여름도 좀 많이 덥긴 했어. 덥고 너무 습했어. 맞아, 맞아.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스파게티 형 진짜 재미없었대. 뭐라 그러고 스파다니까 스파게티 이런. 제 동의국 보관보다도 더 질 떨어지는 데 조금 아쉬운데? 아쉽지도 않다. 야, 자, 맞을게요. 아 배고프다. 형만 배고파요? 대구는 비 오는 밥 싸먹네. 대구 비 온다고? 안산은요? 최수빈 서치 미쳤는데 진짜 미치긴 했죠. 아 미쳤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어딜 봐요. 왜아 스토시 맨날 보잖아. 어딜 보세요. 원래 어제는 흰 티나 입고 나갔었는데 아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셔츠만 입었어요. 좋으면 또 왜 좋아? 또 잘한다. 또 입고 있는 거야? 저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또 됐어. 너 지금 한 1분째 들고 다니는 거 같은데? 아니 읽고 말을 해줘야 돼. 앵커만 읽어서 질문 이런 것보다는 말을 본인 할 말밖에 안 해서 내가 뭘 읽을 게 없었어. 내가 그 약간 보면서 이름 불러서 달라는 댓글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이름을 또 불러주면 예전 그 사단이 날 것 같아가지고 나 그때 한 서른 명 불렀을 것 같아. 진짜 본인이 자전거 타서 넘어진 거 몇 번 찍었냐? 그거 거의 원테이크 냈는데. 이얼 아, 네. 근데 일본 뮤비가 되게 테이크가 짧게 짧게 빨리 가긴 했어요. 맞아요. 일본 곡도 녹음 대부분 다 이토도 그렇고 이번에 뭐 히토리노유루 링 이런 것도 다 한 4일? 그 정도만에 녹음 다 하지 않았나? 녹음 맞아요. 진짜 빨리 해요. 금방 했어요. 일본 것들은 다 되게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옷 갈아입으려고 어느 정도 가져왔냐는데요? 저 그냥 한 위아래로 한 4벌? 네, 저... 어 진짜로? 네. 저는 생각보다 왜 놀랐지? 아, 진짜? 네. 저는 생각... 응. 저는 생각하셨 근데 네, 합쳐져요. 네벌, 네벌. 아, 네벌, 네벌. 저는 근데 나쁘지 않게 생겼어요. 네, 매력있게 생겼어요. 네. 저는 근데 생각보다 티를 많이 안 챙겨왔던. 아, 진짜? 그럼 뭘 챙겼어? 티셔츠를 챙겨왔죠. 아, 나는... 네. 나 뭐지? 위아래로... 위아래로 한 7벌 챙겨온 거 같아. 7벌, 7벌지? 아니, 한 달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챙겨와? 아니 사람 보면 그래. 다 자기 마음이죠. 왜 막 몇 개 챙겨온 걸로 막 그런. 넌 언제 챙겼는데? 안 세려봤는데. 나 뭐 오년 전에 그렇게 나도 한 네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들고 있어. 비슷하네. 잘했네. 연준이 안경 봉규도 썼으면 좋겠대.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안경. 근데 제가 이런 안경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럼 뭐가 어울려? 안 어울리긴 하네요. 아 왜? 나쁘지 않아. 아 저는 동그란 안경 잘 어울려요. 아. 동그란 안경 어울리긴 해. 아 그렇네. 이게 아니야, 사람 얼굴형에 맞는 그 안경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근데 나는 동그란 것도 어울리고 뿌리채도 어울리긴 해. 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제 방이거든요. 기다려. 아 또 우리 수민이가 나 따라서 안경 샀잖아. 제가